연휴 첫날인 오늘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하늘이 맑다 보니 밤사이 내륙에서는 안개가 짙어지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가시거리가 200m 미만까지 바짝 좁혀지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내일도 전국에 가끔 구름만 지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 기준으로는 오후 6시 23분경에 구름 사이로 환한 보름달이 떠오르겠습니다. 이후에도 대체로 쾌청한 날이 많겠습니다. 단 토요일에는 수도권과 남부에, 일요일에는 영동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날은 갈수록 더 선선해지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낮 기온은 2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가 17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창원과 부산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다가오는 기경길에도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